자, 1번에서 뒷받침, 여기서 요 뒷받침은 예, 잘한 거거든요. 자, 근데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, 여러분. 자, 이렇게 뒤라고 쓰고 지금 뭐가 들어간 거냐면, 이렇게 요게 사이시옷이라고 하거든요. 요 사이시옷 같은 경우에는 뭐좀 조심해 주셔야 되냐면, 사이시옷 다음에 여러분, 그게 있어요. 뭐가 있냐면, 우리가 보통 된소리라고 하거나 거센소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요게 된소리가 쌍기역, 쌍디귿, 쌍시옷 이런 거고요. 거센소리는 뭐 크, 트, 프, 츠 이런 거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사이시옷 다음에는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아예 뭐하다? 아예 올 수가 없어요. 아예. 예, 그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예를 든다면 보세요. 뒤, 통, 수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. 왜냐하면 요 사이시옷 다음에 지금 뭐가 와 있는 거야? 거센소리 티읕이 와 있죠. 그치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사이시옷 다음에는 뭐가 오면 안 된다?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안 된다.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은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뒷받침 요거 잘한 거고요. 그 다음에 가족관계가 뭐하다 해체되다 이것도 역시 별거는 없어요. 그래서 해체도 잘 했거든요. 그런데 만듦으로써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봐봐. 만듦으로써가 기본형이 뭐가 되냐면 만들다예요. 그쵸? 만들다가 되고 다른 것도 해볼게요. 문을 열다도 마찬가지야. 문을 열다. 그쵸? 그 다음에 뭐 은혜를 뭐하다? 베풀다도 마찬가지고, 나 오늘 뭐하다? 힘들다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 상태에서 여러분 다못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미음을 넣어주는 거야. 그래서 만듦, 그치? 그래서 무엇 무엇을 만듦, 오늘 문을 뭐하다? 염, 그치? 은혜를 베품, 그 다음에 나 오늘 힘들단데, 너, 네 얼굴에 오늘 되게 힘듦이 느껴져. 라고 할때 이런 식으로 미음, 미음, 미음 넣어주는 건데,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, 이 리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기본형이었잖아, 아까. 그치? 만들다, 열다, 베풀다, 힘들다. 그 기본형에 다가 미음을 넣어주는 개념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이때 만듦 할 때는 뭐가 돼야 돼? 요 만듦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예요. 요거 하나 틀렸고요. 그 다음에 역시 예, 중요한 기재로 작용한다도 잘했고요. 그 다음에 미침으로써도 좀 잘한 건데 이것도 공부가 좀 돼야 돼요. 자, 일단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. 뭐가 있냐면 로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? 로써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로서는 보통 그 자격이나 그 다음에 지위 또는 뭐 신분 뭐 이런 거할 때가 로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는 학생으로서 이런 식이 되고 그 사람은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어 뭐 이렇게 선생으로서 이런 식으로 자격이니까 로서가 돼야 돼요. 그런데 이 로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수단 그 다음에 뭐 도구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좀 평소에는 잘 쓰는 편은 아닌데 뭐 꿀을 가지고 단맛을 낸다라고 할때 꿀로서 단맛을 낸다 뭐 이런 거예요. 이렇게 할때 로서가 되고 또 뭐도 있냐면 여러분 시간도 있어. 시간. 예, 시간도 로서거든요. 내가 공부한 지 올해로서 1년이 됐어. 예, 올해로서 3년이 됐어라고 할 때도 요 로서를 쓰게 돼요. 그래서 공부하실 때 로서랑 로서랑 요거 구별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일단 요 15번에서 틀린 거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? 요 만듦, 예, 만듦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15번 정답은 예, 한 개, 예, 한 개의 정답이 되겠어요.